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들이 온라인 판로를 넓히면서 코로나19로 가중된 농촌의 위기 극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방법을 적극 활용한 건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쇼핑할 수 있는 마케팅 방식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각 지역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확인해뒀다가 관심 있는 상품이 언제 방영되는지 보고 어디서나 접속만 하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화요일 아침 모닝와이드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지난달 충청북도와 경제계의 거센 반대 속에 생활임금조례가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는데요. 도가 제의 여부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난달 20일 논란 속에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생활임금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 추가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 대상. 충북 생활임금 조례는 도와 출자, 출연 기간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사물을 위탁받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간 사업주에게 생활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자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라며 제의 요구를 시사했습니다. 제의를 요구하면 조례 의결 요건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나 당초 강경한 입장이던 충청북도가 신중론으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조례가 주민발의 형식으로 제정된 점, 그리고 자칫 전국적인 노동계 반발로 번질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앞선 자치경찰 조례처럼 제의를 요구했다가 중도에 철회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충청북도가 강공책보다는 고시를 통해 대상을 축소하는 연착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가 제의 요구를 통해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네 가지 대응 방안을 놓고 최저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제2 요구 시한인 오늘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청주시가 시외 버스터미널 운영권을 현재의 사업자에게 5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5년 전처럼 이번에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붙여야 한다는 지적을 또다시 외면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소극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주식회사 청주여객터미널이 건물을 지어 청주시에 기부 체납한 시 소유의 공유 재산입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기부 체납한 대가로 17년 6개월 동안 터미널을 무상 운영하며 발권 수수료 등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문제는 무상 사용이 끝나고 유상 대부로 전환된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청주시는 더 많은 대부료를 내겠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청주 여객터미널의 운영권을 5년 연장해줬습니다. 수의 계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청주시는 대부료만 15% 인상했을 뿐 또다시 수의 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5년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공성이 크고 또 시민 편익이 그 불편이 좀 최소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가치 아래 그런 원칙하에 저희들이 수의 계약으로. 청주시는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과 북부 남부 터미널과의 전산망 일원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쟁 입찰에 의한 시의 세 수입 증가나 사업자 간 경쟁이 유발할 터미널 품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를 늘리는 동시에 터미널 운영의 안정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청주시의 역할이지 현상 유지의 안일한 선택이 최선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하나의 그 숙제나 과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5년 전 충청북도는 감사를 통해 청주시의 헐값 수의계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똑같은 결정을 내린 청주시의 행정이 과연 선진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감동의 장면을 선사한 남자 유도 대표팀의 조구함이 청주의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올림픽 경험을 전해주는 동시에 조구함은 다음 올림픽 출전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유도 100kg 이하급 결승전. 9분 넘는 대열투 끝에 조구함은 일본의 에런 울프에게 안다리 우리기를 허용하며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눈 깜짝할 새 메달 색깔이 결정된 아쉬운 상황. 하지만 조구함은 승자의 손을 들어주며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이번 올림픽 우리나라 유도대표팀의 유일한 은메달리스트이기도 한 조구함이 모교인 청주 청석고를 찾았습니다. 후배들은 손으로 직접 쓴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했고 조구함은 후배 선수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직접 설명해줬습니다. 청석고 시절에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고 또 많은 선생님들께 좋은 지도를 받아서 제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배들은 올림픽 영웅이 된 선배와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아가며 미래의 조구함을 꿈꿨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저 선배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꼭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청석고는 지난 1996년 전기영과 2000년 조인철 이후 21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맥을 이으며 유도 명문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우리 청석 유도 명문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 나이로 올해 30, 적지 않은 나이에도 조구함은 3년 뒤 파리올림픽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시합들을 하나하나씩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올림픽까지도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CJB 이태현입니다.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생의 도구라는 주제로 특히 환경과의 공생을 강조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문어, 산호까지 전시실 가득 바닷속 세계가 펼쳐집니다. 전시품 모두 뜨개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30여 명의 정성이 모인 대형 협업 작품입니다. 작가는 어렸을 적 본 깨끗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해 환경오염을 경계하고 인간과 해양 생태계의 공생을 강조합니다. The sea is a part of us and we get a lot of like benefit from the sea. Yeah, I want people get inspiration from my work. And then also things about the environments. 각양각색의 돌을 골라들고 빈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관람객의 미적 감각에 따라 공간이 다르게 채워지는 과정이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스스로가 이 전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즐기시고 공예나 작품들이 또 미술 작품들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주제는 공생의 도구입니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무심코 버려지는 것들이 공예가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의미 있는 작품으로 찾아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마련된 온라인 전시는 VR 콘텐츠와 작가 인터뷰 등으로 생생함을 더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오랫도록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오랫도록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공예가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공생의 도구라는 주제로. 전 세계 31개국의 작가 310명이 참여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다음 달 8일부터 40일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륙선을 지나는 충북 청주와 진천, 경기도 안성과 화성시 등 4개 시군이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어제 협약식은 노선 종착지인 청주공항에서 4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정협의체는 시군 간 예산 분담을 비롯해 사업 추진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대덕특구연구기관이 충청권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미래 신산업으로 급부상 중인 가상 융합 공간을 뜻하는 말로 충청권 4개 시도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실증,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양봉농가에 오는 31일까지 관할 시군에 농가 등록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등록 대상은 서양벌 30통이나 토종벌 10통 이상 키우는 도내 2천여 개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을 팔다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